안녕하세요.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쇼핑의 팁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쇼핑 티퍼입니다. 오늘은 코스코 고기에 대해 우리가 꼭 알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것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으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코 고기가 연하고 맛있는 데다 가격까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이 소고기의 레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블레이드 텐더라이즈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보시고도 그냥 지나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블레이드 텐더라이즈가 무엇이고 또 왜 주의를 해야 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USDA 미국 Department of Agriculture 웹사이트와 이에 대한 여러 기사를 통해 알아본 내용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lade Tenderized 또는 Mechanically Tenderize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늘 같은 칼날 여러 개가 있는 기계로 고기를 찍어서 안에 있는 티슈, 심줄들을 끊어지게 하여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것의 문제가 이 고기의 표면에 있을 수 있는 세균을 이 바늘들을 통해 고기 깊숙이 안에까지 들여보낸다고 합니다. 세균이 고기 표면에만 있다면 뜨거운 불에 조리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 연육 기계를 사용할 경우 이 세균이 고기 한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 속을 완전히 익히기 전까지는 속에 있는 세균이 살아있어 이것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콜라이 대장균 아웃브레이크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중에 이 기계로 텐더라이즈 된 고기를 통해 감염된 케이스들이 나왔고 특히 2012년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이콜라이 아웃브레이크 때에는 코스코의 이 블레이드 텐더라이즈 고기와 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코스코에서는 자발적으로 레이블에 블레이드 텐더라이즈 되었다는 워닝 레이블을 표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USDA에서 이 기계를 사용한 모든 고기에 경고 레이블을 붙여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레이블에는 블레이드 텐더라이즈 또는 mechanically tenderized라고 마크해야 되고 또 내용을 보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이 고기의 내부 온도를 145도 이상이 되도록 익히고 3분을 레스트 시킬 걸 USDA에서 권한다고 써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60도까지 익히라고 써 있었는데 이게 매장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최근에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 같은 곳에 넣을 때는 고기가 다 익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릴을 하거나 로스트 할 경우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160도 또는 145도까지 익히고 3분을 레스트 시키면 온도가 더 올라가서 결국은 미륨 웰이거나 거의 웰던으로 익힌 것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 이렇게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분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코스코에는 USDA에서 특 등급을 매긴 가장 연한 프라임 비프가 있고 그 다음으로 연한 USDA 초이스 고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고기 등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USDA에서는 가장 좋은 젊은 소에서 나온 고기 중에 기름이 잘 섞여 있어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가장 연한 고기 탑 2%에서 3%만 USDA 프라임 인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USDA 프라임 고기를 파는 곳이 그리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급 호텔이나 식당, 그리고 하이엔드 마켓.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은 코스코와 샘스 클럽, 그리고 홀푸드, 또 그 외에 상류층을 상대하는 동네 마켓에 적은 물량이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코스코에도 프라임 비프는 이렇게 파란 트레이에 많지 않은 수량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기계로 연육되었고 이 ribeye cap steak도 정말 연한 고기라서 tenderize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도 blade tenderized 된 것입니다. 한 코스코 직원의 말로는 코스코에 있는 고기 자르는 기계에는 다 이 블레이드가 붙어 있어서 매장에서 자르는 것은 다 기계 연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왜 이 연육 기계를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려진 이유는 아직 없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들을 읽다 보면 이 귀한 최고급 프라임 고기들을 코스코에서는 왜 연육기계를 사용해서 웰던으로 익혀먹게 만드는지 불만인 컨슈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코 고기를 안 먹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여지껏 잘 먹었는데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으므로 계속 먹겠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혹시 이 블레이드 텐더라이즈 된 것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코스코의 레이블을 잘 살펴보시고 큰 진공팩 되어 있는 고기들은 기계 연육이 되어 있지 않으니 사셔서 소분으로 나누어 두고 드시는 방법도 있고 또 레이블을 잘 살펴보시면 어쩌다 이렇게 블레이드 텐더라이즈가 안 된 고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본 건데 텐더로인 스테이크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너무 늦게 매장에 가서 정육부 직원과 블레이드 텐더라이즈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샘스 클럽이나 홀푸드스 같은 곳에서는 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일반 마켓에서도 레이블을 보시거나 정육부 직원에게 물어보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이 달린 문제라서 이 내용을 모든 분들이 아시고 선택하셔야 할 것 같아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앞으로 이 고기를 피하실 것인지 아니면 세균 감염 확률이 적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께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에 대해 전문적으로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또 의견 나눠주시면 아직 고민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